네, 분석 절차와 분석 환경 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석 절차라는 것은 분석 모델링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3과목의 첫 번째 내용이죠. 분석 모델링에 대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분석 모델링을 수행하는 절차를 보면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델링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모델링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모델링을 통해서 나온 모델을 평가하는 작업이 여기에 있죠. 분석 모델 생성 모델링은 이게 3과목이고요. 분석 모델 평가는 분석 기사 시험에서 4과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3과목을 좀 집중해서 이 모델 생성 쪽을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 학습 데이터가 있고, 이 학습 데이터를 이 모델 개발하는 쪽에 인풋으로 놓고, 그 다음에 분석 모형을 선정을 해서 가지고 와서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선정하는 거, 분석 모형 자체를 선정하는 작업, 그리고 선정한 분석 모형에 학습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학습한 것을 가지고 검증을 하면서 계속 학습도 시키고 검증도 하고, 야, 자, 이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 모델이라는 것이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예,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자,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죠? 평가. 평가를 할 때는 어떤 KPI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 KPI 기준을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분석 모델의 적합성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KPI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정확도.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데 정확도가 뭐 99%야. 이런 것들이 바로 평가 지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확도가 평가 지표고요. 99%라는 게 바로 평가의 수준, 네, 지표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평가 작업을 수행을 하고, 평가 작업이 뭐 예를 들어서 5개의 모델이, 분석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그 5개가 평가 지표를 모두 통과하지 못했어. 그러면 튜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튜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튜닝을 통해서 다시 학습을 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죠.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튜닝하는 작업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데, 이 튜닝 작업은 사실 검증과 평가 이후에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튜닝 작업 중요하고요. 예, 그렇죠? 이렇게 튜닝까지 하고 다시 뭐 평가를 수행을 했을 때, 평가 지표의 수준을 통과를 한다면 그 통과한 것은 모델을 선정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분석 모형을 선정하고 정의하고 사용되는 이 분석 모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진행된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모형 선정 중에서 분석 방법인데요. 분석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머신러닝. 요즘에 이제 머신러닝이 대세죠. 대세다 보니까 이 머신러닝의 영역이 이렇게 큽니다. 그죠? 그리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존재하죠. 딥러닝. 딥러닝이라는 것이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딥러닝이 머신러닝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일부에 해당되고요. 자,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 외에 통계, 어떤 패턴 인식,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도 SQL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반드시 머신러닝을 해야 된다? 꼭 그런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통계만 쓰기도 하고요. 예,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 마이닝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도 이제 앞에서 봤던 여러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이죠. 그래서 머신러닝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기계학습이라고 표현을 하죠. 기계학습인데, 기계학습에 필요한 것들은 첫 번째 데이터고요. 두 번째 분석 모형입니다. 분석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분석 알고리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분석 모형은 틀을 얘기해요. 틀. 틀이고요. 우리가 이제 붕어빵을 굽는다라면 붕어빵 틀, 혹은 국화빵을 굽는다면 국화빵 틀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틀 안에다가 밀가루와 팥을 집어넣고 불에다가 구우면 어떤 경우에는 붕어빵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국화빵이 되죠. 이제 틀이 다를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머신러닝 또한 마찬가지예요. 분석 모형이라는 것이 만약에 디시전 트리야, 또뭐 디시전 트리가 아니라 뭐 SVM이야, 혹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야, 이런 틀들이 있는 거예요. 혹은 딥러닝이야, 이런 틀들이 있는 거죠. 이런 틀들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데이터를 집어넣고 디시전 트리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디시전 트리 모델이 나오는 거고요. SVM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SVM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네, SVM 모델이 나오는 거죠. 모형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모델이 되는 거죠. 모형, 데이터, 모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모델을 생성하는 거예요. 모델. 자, 이 모델을 가지고 뭘 하느냐. 예측하거나 분류합니다. 획이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썼는데요. 요거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숫자. 수치를 예측하는 거예요. 수치 예측. 예. 그리고 이제 분류라는 건 명목형의 데이터를 분류하는 거죠. 개냐, 고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머신러닝입니다. 예, 머신러닝이고요. 자, 이렇게 머신러닝은 또 머신러닝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몇 가지 분류를 할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학습 데이터에 종속 변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도 및 비지도 학습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X 변수와 Y 변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학습 데이터예요. 네. 학습 데이터에 X냐 Y냐가 있는 게 중요한데 X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 변수 이렇게 부릅니다. Y 변수를 우리는 종속 변수 이렇게 부르고요. 종속 변수? 무엇에 종속이 되나요? 독립 변수에 종속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온도, 매출, 날씨죠, 날씨. 날씨,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아이스크림 매출이 변화한다. 그러면 온도가 매출을 결정하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하는 게 바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결정한다라는 거고, 학습 데이터에 종속변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경우에는 지도학습이라고 얘기하고요. 없는 경우에는 비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예를 들어 뭐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이런 걸 보면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이라는 것은 얘가 그 문제풀이 있죠. 그래서 문제풀에 답이 있고 문제풀에 답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문제가 있고 답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이 있고 이래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지도학습이고요. 비지도학습은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경우죠. 데이터는 있는데 답이 없는 경우가 바로 비지도 학습이에요.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에 사용될 수 있는 분석 모형, 알고리즘들이 조금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 학습에는 회귀 분석이나 로지스틱 회귀 분석, 나이브 베이즈, KNN,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 SVM, 랜덤 포레스트 등등등등이 있는데 비지도 학습에는 군집화, 차원 축소, 연관 분석, 인공신경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인공신경망은 지도에도 있고 비지도에도 있네요. 그죠? 둘다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 그냥 한번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걸 봤구나라고 기억만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가면 이 상세 내용들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특성에 따른 분석 모형을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특성. 이제 데이터가 연속형 숫자죠. 연속형 독립변수냐, 혹은 범주형 독립변수냐, 범주, 개, 고양이죠. 그죠? 혹은 연속형과 범주형이 합쳐진 그런 독립변수냐라는 것과, 그리고 종속변수가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 뭐 종속변수가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알고리즘의 분석 모형들이 조금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 세로축보다는 요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y의 값이, 종속변수의 값이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 요거 를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유형은 대부분의 경우는 요거죠. 연속형과 범주형이 합쳐진 경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아래쪽, 요거, 요쪽을 잘 보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분석 모형을 정의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분석 모형을 정의할 때, 모형을 하나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모형을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다 데이터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 데이터의 개수도 많지만 변수가 너무 많아.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회원 정보야. 근데 회원의 뭐 나이부터 해가지고 뭐 저기 아주 너무 상세한 것까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너무 많으면 이게 그 분석 모형에다가 집어넣은 변수가 너무 많으면 모델의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혹은 과다하게 잘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변수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넣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그럼 변수를 선택하는 과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전진선택법, 후진제거법, 단계적 선택법이 있어요. 전진선택법은 뭐냐면 이 상관관계가 큰 변수부터 순차적으로 모형에다 한 개씩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분석 모형이 있잖아요. 요게 모형이에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하나씩 집어넣잖아요. 변수를 하나씩 집어넣어요. 변수 1, 2, 3 이렇게 한 개씩 단계적으로 집어넣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전진선택법이에요.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모형을 구동을 시켜 보겠죠. 그래서 성능이 잘 나오네? 그러면 이제 그 변수를 쓰고, 잘안 나오네? 그러면 안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선택하고 쓰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죠. 이게 전진선택법이고요. 후진제거법은 모든 변수를 모형에다가 한 방에 다 집어넣어요. 모형에다가, 모형에 있죠? 여기다가 한 방에 모든 걸다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구동시켜보고 한개 빼고, 구동시켜보고 한개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후진 제거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독립변수를 추가한 다음에 제거하는 거죠. 단계적 선택법이라는 것은 전진선택법으로 변수를 추가하면서 모형을 돌리는데, 그리고 이제 모형을 돌리다 보면 변수가 계속 추가되잖아요. 추가될 때, 이미 추가되어 있는 변수 중에 영향도가 조금, 이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면서 영향도가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건 제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스텝와이즈 셀렉션, 단계적 선택법입니다. 그래서 요런 전진선택법, 후진제거법, 단계적 선택법은 출제도 좀 됐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 모형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구동을 시키다 보면 분석 모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분석 모델이 다 훌륭하지 않아요. 예, 다 훌륭하지는 않아요. 퍼포먼스가 굉장히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많이 낮아. 그러면 그걸 튜닝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성능 개선 작업을 우리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문제의 단골 출제가 되죠. 그래서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이해를 하려면 파라미더와 하이퍼 파라미더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파라미더라는 것은 모형의 내부 요소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선형 해기 분석을 하면, 선형 해기 분석을 하면,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y equal ax plus b와 같은, 자, 요런 방정식으로 나와요. 방정식으로. 방정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a, 그리고 여기 b. 예, 요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파라미터라 그래요. a는 기울기고요. b는 절편이에요. 기울기가 절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형해기 방정, 선형해기를 수행을 하면 a의 값과 b의 값을 찾는 게, 이 선형해기 분석의 목적이에요. 예, 저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찾아지는 거죠.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라미터예요. 아, 여기 있네요. 선형해기 모형의 결정 계수. 요 결정 계수가 a거든요. 요거. 그죠? 아, 그런데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형의 외부 요소예요. 모형의 외부 요소. 여기 있는 이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요. 분석가가 경험적으로 찾거나 혹은 다른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찾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공신경망의 학습률이나 KNN 최소 근접 이웃이라는 분석 방법이죠. 거기에 K의 수. 자, 요런 것들이에요. 예, 요런 것들이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자,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매뉴얼 서치. 사용자가 직감적으로 하는 거죠. 직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경험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분석가들이 집에 못 가고 저걸 튜닝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그리드 서치예요. 모든 파라미터 조합을 표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표를 한 칸씩 이동하면서 다 수행해 보는 거죠. 네, 그게 바로 그리드 서치입니다. 이거는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을 수는 있겠으나 계산 시간이 조금 길죠. 컴퓨팅 자원이 많이 필요해요.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요. 자, 그 다음에 랜덤 서치예요. 랜덤 서치는 모든 조합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일부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랜덤하게 선정해 가지고 선정해서 예, 튜닝하는 방법이에요.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이고요. 확률적 탐색이에요. 랜덤 서치는 계산 시간이 상대적으로 그리드 서치보다 짧겠죠.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분석 모형 구축 절차인데요. 앞에서 본 거는 분석 모델링의 절차고요. 뒤에 나오는 이 분석 모형 구축 절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델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모델이 그냥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에 포팅되어야지만 사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적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분석 모델이 구동되는 어떤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그렇게 큰 관점으로 본게 바로 분석 모형 구축 절차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IT 프로젝트처럼 요건 정의, 그다음에 모델링, 검증 및 테스트, 적용 이런 단계들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때 요건 정의나 모델링 이런 큰 항목에 실제 수행된 활동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런 활동들은 분석 기획에 해당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활동들은 데이터 탐색, 모델링, 평가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검증 및 테스트에 있는 건 주로 평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어떤 것들이 수행되는지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분석 도구를 선정하는 작업입니다. 머신러닝 분석 도구는 주로 R이나요, 파이썬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 텐서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텐서플로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API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이썬에서 이제 요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IBM 왓슨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세스나 SPSS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오픈소스 플랫폼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요 체크한 거, 요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시험에서는 R하고 파이썬을 보죠. R하고 파이썬. 네, 요걸 보는데요. 뭐, 그 개인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참고로 이제 실기 시험이 이렇게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두 개의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만 실기 시험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이 데이터 분할인데요. 데이터 분할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게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고요. 요게 모형을 선정하는 거죠. 요게 데이터거든요. 그죠? 근데 이 데이터를 모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분할이에요. 데이터 분할. 그래서 이 데이터 분할에 대한 거고, 데이터 분할은, 자,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7대 3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만 분류를 하다 보면, 우리가 검증하는 절차나 평가하는 절차에서 충분히 데이터를 못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 훈련용 데이터를 다시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조금만 지울게요. 훈련용 데이터를 다시 분리를 해서 검증용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6, 2, 2,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의 분할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첫 번째가 홀드아웃 방식이 있어요. 홀드아웃 방식. 홀드아웃 방식이 바로, 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훈련용, 검증용, 테스트용. 자,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홀드아웃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K-폴드 교차 검증은 학습용 데이터를 조금 더몇 개의 폴드로, K개의 폴드로 나누는 게 바로 K폴드 교차 검증이에요. 부트스트랩이라는 것은 데이터로부터, 모수로부터 데이터를 샘플 추출을 하는 거죠. 랜덤마이즈드 샘플 추출을 하는 게 바로 부트스트랩인데, 그때 복원 추출을 해줘요. 이게 부트스트랩입니다. 여기, 관련 내용을 이렇게 좀 정의를 해놨는데, 요 내용을 좀 보시고요.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홀드업 방식입니다. 이게 뭐 8대 2 이렇게 학습용과 테스트로 데이터를 분리를 한 다음에요. 학습용 데이터를 다시 6대 2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리를 하는 방식이 바로 홀드업 방식이고요. 그러면 대략 이렇게 되겠죠. 6, 2,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는 분석 모형에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데 사용을 하고요. 학습을 좀 시킨 다음에 이걸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행위를 할 때는 검증용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석 모형이 학습이 돼서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최종 모델을 테스트하는 것은 테스트 데이터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홀드아웃 방식이에요. 자, K-폴드 교차 검증은요, 학습용 데이터를 K개의 폴드, 자, 요거는 지금 다섯 개죠? 다섯 개의 폴드로 이렇게 나누어서요. 전체 학습용 데이터를 검증용과 학습용으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노란색이 검증용이거든요. 그러면 빠짐없이, 학습용 데이터가 빠짐없이 검증용으로 사용이 됐잖아요. 자, 요게 바로 K폴드 교차 검증이고요. 홀드아웃 방식에 비해서 데이터가 적을 때이 방법을 쓰면 효과적이겠죠. 자, 그 다음은 부트스트랩 방식입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수죠. 모수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샘플합니다. 샘플링합니다. 추출하는 거죠. 이렇게 샘플링 추출할 때 랜덤으로 복원 추출합니다. 이렇게 복원 추출해서요. 한 번도 추출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검증과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고요.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들은 학습용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부트스트랩 방식입니다. 부트스트랩 방식은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적을 때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기억해 두셔야 되는 핵심 개념들입니다. 분석 절차 수립 및 환경 구축에서는 변수 선택 방법 기억해 두십시오. 전진 선택법, 후진 제거법, 단계적 선택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모형의 외부 요소고, 모델의 파라미더를 찾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경험적으로 결정하거나 혹은 랜덤 서치나 그리드 서치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할 방법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홀드 아웃, K-폴드 교차 검증, 부트스트랩 검증,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